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풍부에 숨어있는 위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약속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11, 12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고 그곳에서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더 귀하게 생각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 축복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축복 속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을 주심과 동시에 귀중한 조언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데 11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다시 말하면 조심할지어다.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요함이라는 것이 경건의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14절부터 20절 사이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함이라는 것이 육신의 욕망을 부추긴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하게 되면 욕망을 거부하기보다는 빠져들기가 쉽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디모데전서 6장 19절 말씀해 보면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고 해로운 그런 욕심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고 또 일만 악의 뿌리다. 이렇게 부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고상한 삶은 저급한 삶을 희생할 때에 발전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상한 삶이 저절로 발전되는 게 아니라 저급한 삶 또 저급한 쾌락 이런 것을 희생할 때에 그것을 극복할 때에 우리들에게 고상한 삶이 발전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복하였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 13절 말씀처럼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함 정식되게 하시고 풍부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함이 육신의 욕망을 부추기는 것으로 가지 않도록 경계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부는 자기 만족의 교만을 낳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을 약화시킵니다. 보이는 물질적인 부의 축적이 보이지 않는 것을 잊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내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넘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는 됐다고 보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그런 경우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기들은 십일조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고 경문을 넓게 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내 거리에 서서 소리 높여서 기도하고 자기들은 된 걸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만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서게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부는 교만을 낳습니다. 자기 만족이라는 교만을 낳게 되는데 자기 만족은 물질적인 부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내가 됐다고 보게 되면 항상 거기에
넘어지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함은 그 원인자를 잊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1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 부라는 것이 그것을 제공해 준 분을 잊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그거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부함은 거짓 신뢰를 키우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거짓 신뢰를 키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자기가 건설한 그 도시 바벨론을 내려다보면서 이게 다내 손으로 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였을 때에 그는 정신을 잃게 되고 예언이 돼 있었던 것처럼 7년 동안을 들짐승과 함께 지내면서 정신 이상자의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되어질 수가 없는 일이고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하나님의 돕는 손길 아래서 이루어졌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이게 내가 다한 것이다 라고 말하였을 때에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부는 거짓 신뢰를 키운다. 자기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가게 만들어 버린다. 이런 것이 부가 가지고 있는 위험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부함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을 19절 말씀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 부라는 것이 결국은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난할 때는 외톨이가 되는 것이 감내가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취급을 받는 것, 그래도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외톨이가 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거를 참아낼 수 있는데, 부하게 되면 남이 하는 것을 나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빠지지 않고 남이 하는 것 나도 하고 아니면은 그들보다 더 앞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강물을 따라서 쉽게 휩쓸리게 되고 그 물결을 거슬러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것이 부가 형성이 될 때에 편한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좋은 대로 가고자 하는 마음,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나도 가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생겨지는데 그런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다른 사람들이 즐기는 쾌락. 그래서 신약에서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물질을 많이 갖게 될 때에 우리가 이 같은 우상 숭배, 쾌락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욕망의 축으로 나아가기가 쉽고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게 되는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고 하나님보다 더 편안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찾게 되는 그런 우상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같이 물질적인 부유함이 한편으로는 축복인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위험의 요소가 될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경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정의는 가까이 있다라고 19절, 20절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을 받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또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20절 말씀의 경고입니다. 죄는 그것에 상응하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될 때에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아침에 말씀이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삼갈지어다. 염려하노라. 11절 말씀에는 삼갈지어다라고 말씀하였고, 14절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들에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앞에 잊어버리는 것을 염려하면서 18절 말씀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때문에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물질적으로 부유할 때에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고 생활 태도,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이 또 영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경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자기 만족의 교만 속에 사는 것은 아닐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부함은 그 원인자를 잊게 만드는 어리석음이 위험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부함은 거짓 신뢰를 키우는 그런 위험이 그 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부함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게 만드는 위험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보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그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 삼가야 된다. 하나님이 염려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고 하나님보다 더 쾌락을 찾는 그런 삶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의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풍부함 속에 겸손함을 잃지 아니하고 풍부함 속에 경건을 잃지 아니하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